이제 다음 달부터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모두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소득 월액 상향이 조정되면서 해당되는 분들만 오른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보니까 과연 나는 얼마나 오르게 될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오른 만큼 더 받는다고는 하지만 또 당장 더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조금 더 받는 것이 과연 반가운 일인지 계산도 필요하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오늘은 국민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예. 자, 지금 이제 보니까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뭐 네. 세금이든 보험료든 오르면 뭐 반갑지는 않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인상됩니까? 네, 그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이 이제 네. 상한액이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는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최고로 내시는 분들이 531만 원에서 보험료는 53만 1,000원에서 7월부터 55만 5,300원으로 2만 4,30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근데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 반을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최대 1만 2,000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 구간에 해당되는 분이 39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소득이 39만 원 이하인 분들도 여기에 9%인 3만 5,100원에 50% 17,500원을 내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액이 얼마다라고 하면 이제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항목 중에 공제항목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은 아니지만 마치 준조세처럼 느껴지는 네,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내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적인 목적으로 의무보험으로 내기 때문에 인상액이 많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가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게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5월에 국민연금 소득 총액 신고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직전 3개년도 국민연금을 가입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 얼만큼 인상이 됐냐라는 걸 가지고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상된 게 한 4.5% 정도 소득이 변동이 됐다라고 해서 이만큼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617만 원으로 올라갔다. 590에서 617만 원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시는 분들도 617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는 가정으로 보고 부과를 한다라고 보시면 그 얘기. 예,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하한액 같은 경우는 39만 원이니까 예전에는 37만 원 이상만 냈는데 이제는 37만 원에서 39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도 이제 내셔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네, 되는 거겠죠. 네. 네.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제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보험료율이라든지 소득 대체율 인상을 논의하게 되는데 일각에서 이제 소득 상한을 대폭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국민연금 주머니는 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유지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받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낼 사람이 줄어들면 내는 사람들이 많이 되거나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받는 분들이 받는 기로 한 금액을 좀 줄여받는 게 맞는데 예. 실은 워낙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은요. 가입자의 그 소득 기준 소득 월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비중을 의미를 하는데 현재는 9%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반절인 4.5%를 내고 있고요. 반절은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이제 은퇴 후에 받는 소득의 비중을 얘기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4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공전이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사나 공론위원회에서 3월에 두 가지 안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는 안. 이렇게 두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선택이 좀 쉽지 않은 게 요원해 보이는 게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시는 분들이 더 내지만 나중에 더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더 내면 덜 받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주머니가 점점점 줄어드는 상태에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키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말씀,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면 소득 상한액을 올려서 617만 원보다 더 받는 사람들은 617만 원을 받는 걸로 가정하고 내지 말고 공무원연금처럼 860만 원까지 소득 상한을 올려서 그 860만 원까지 더 내도록 하자. 소득을 받는 것만큼. 근데 이것도 선택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건 860만 원까지 내가 소득이 있다라고 해서 더 낸다 하더라도 더 낸 만큼 내가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느냐. 예. 실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낸 이 국민연금 재원은 아마도 소득이 높아서 나중에 받으시는 분들보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택이 아마도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한번 저는 진짜 한번 따져보고 싶은 게 아까 그 뭐라고 하셨죠?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그러니 평균적으로 내가 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던 사람이다, 월. 그 말은 아까 40%를 하셨던 얘기는 나중에 연금을 5,420,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생애에 대한 내는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가지고 나중에 받는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500을 벌어서 500만 원만큼 내가 곱하기 9%를 냈으니까 나중에 200을 받을 거야는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이긴 합니다. 유사한 개념이다. 아, 쭉 오면서 그 소득이 달랐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신입 때 받는 월급보다 이제 직장 생활 경력이 쌓여서 나중에 뭐 올라가서 승진해서 받는 월급마다 평균 개념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평균 개념으로 따져서 진짜 500일 때 지금 저 설명하신 것처럼 나중에 연금 400, 5,420, 200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좀 못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금 국민연금 재원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쌓여있는 주머니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낸 것을 내가 낸 걸 바탕으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재배분의 기능을 없애고 내가 낸 거를 내가 받아가는 기여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개혁안들도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공전 중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걸 먼저 조금 이게 답이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받으셨던 분들을 봤더니 2023년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신규 가입자 기준 20년 동안 냈다라고 가입하면 100만 원 소득을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분이 나중에 연금을 받는 금액 수익비라고 따지는데 이게 4.3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균 소득자라고 하는 2022년 기준 소득이 한 286만 원 받으신 분은 나중에 연금 받으시는 걸 봤더니 수익비가 2.2배.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소득 상한 기준에 해당되는 지금 기준 7월에 바뀔 거니까 6월 기준으로 590만 원 소득 있으셔서 연금을 내신 분은 나중에 연금 받는 수익비를 따져서니 1.6배.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이 수익비가 더 떨어지는 개념인 거죠. 평균적인 건 40%를 추구하지만 소득을 따지면 적게 내신 분들이 훨씬 더 수익비가 높고 소득이 높으신 분이 수익비가 낮는 이게 이제 소득 재배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국민연금의 기능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지금 논의가 되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상한을 계속 높여서 높은 사람 더 많이 내게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지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만만찮은데 지금 홍 대표님 설명 맞다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일종의 그거 국가에서 강제하는 소득 재배분 내지는 복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이 번 사람은 좀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뭐 어느 정도 따를 수가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전철만 타보고 길거리만 다녀보세요. 앞으로 연금 타야 되고 건강보험 그거 청구해야 될 사람들은 넘쳐나시죠. 이렇게 넘쳐나는데 세금 내고 연금 납부할 사람은 지금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 이게 건강보험료에 연계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또 사대보험이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퇴 후를 대비하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나 이런 글에 보면 이런 글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 납부나 아니면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 같은 걸 해서 돈을 더 냈는데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탈락해서 손해를 보게 됐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이 글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있는 자녀나 다른 가족들 밑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인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혜택을 보게 했죠. 근데 이 조건이 예전에 3,400만 원 소득 뭐 이랬다가 뭐 4천만 원, 3,400만 원 이제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월 167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 자격이 탈락이 돼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니까 낼 사람들이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실은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게 불합리하다. 이런 형평성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중간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여기에 소득에 해당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 말씀 나누는 이런 공적연금이 해당되고요. 금융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니까 월 167만 원 소득이 있는지를 또 꼼꼼하게 살피는 전략을 또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 다니다가 그만두고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예를 들어 한 소득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좀 작게 연금을 시작하는 조기연금으로 좀 당겨서 앞당겨서 받는 전략을 좀 세우면서 건강보험료 내지 않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서 65세에 170만 원 정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60 정도 되셨으면 5년 정도 앞당겨서 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매년 5%씩 연금액이 줄어드니까 30% 할인된 금액으로 연금을 개시해서 120만 원으로 연금을 개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20만 원인데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이제 피부양 자격에 기준이 되는 2천만 원 소득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양 자격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연금을 수령하시고 이렇게 유지를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전략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국민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만 얘기합니다만 대표님 보시기에 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괜찮습니까? 그렇죠? 재정. 재정이 마찬가지로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때 가장 우선은 국민연금이고 그다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가고 있죠. 가장 안정적인 거 군인연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재정까지 제가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전체적으로 사회연금을 합쳐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중간중간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합쳐서 해야 된다? 네, 그런 쉽진 않겠죠. 그 국민연금 수급권과 관련해서 최근에 뭐 황운현이 워낙 늘고 있고 또 최태원 회장하고 얼마 전에 그 노세훈 관장 세계 이윤으로 뭐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두 분 다 모두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요구를 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기사를 참 잘 쓰셨는데 이게 요구를 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사실 한 다른 재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요 대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이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두 분 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다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급권이라는 게 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돼 상대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되고 그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본인도 연금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돼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두 분 다 그 연령이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분할연금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황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황혼이 엄청 늘어나서 지금 분할연금 수급권자도 10년 동안 한 6.5배가 그렇죠. 늘었다라고 합니다. 오호. 현재 받고 계신 분이 2024년 2월 기준으로 77,42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여성이 10명 중에 또 9명을 차지하고 있고 또 통계청에 따르면 말씀하신 황혼이혼 20년 이상 이제 결혼을 유지하시다가 이혼한 건수가 38,446건. 그러니까 34.7% 이혼 세 쌍 중에 한 쌍은 황혼 이혼이니까 이분들은요.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분할연금을 수급할 여건이 충분히 되신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5년 이상이면서 이제 연금 수급권이 해당되는 연령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연금 수급 가능한 연령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출생한 연도에 따라서 연금 수급권이 개시되는 연령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연령에 해당이 돼야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황혼 이혼권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분할 연금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황혼 이혼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로 따집니까? 몇 년 살았냐로 따집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년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른에 네. 결혼했으면 한 50 정도의 이혼해도 황혼 이혼이 해당하네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좀 여쭤볼 게 몇 개 더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쫓기네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